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로우파이 앰비언트 딜레이 페달이죠? 네네네. 더 닥터. 닥터. 네. 오늘 뭘 고쳐준다는 닥터를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플러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겠지만 CEO인 브라이언 원플러의 끝없는 음색에 대한 탐구로 탄생한 부티크 기타 이펙터 회사입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끝없이 디자인을 수정하고요. 기타 많은 종류의 기타 앰프를 통해서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라이브에서 직접 사용해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만 플레이어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깐깐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펙터를 내고 팔고 땡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변하지 않는 품질, 계속 이펙터가 생산이 되면 생산이 될수록 왜 그런 건지 연주자들이 귀가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부품들이 바뀌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버전이 업되고 출시가 될 때마다 사운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평들이 있는 반면에 원플러는 굉장히 균일하게 그렇죠. 맛집 스타일이죠. 맛집. 그 예전에 그 버전이 나오면서 약간 실패했던 페달들이 몇 개 있는데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OCD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 버전 1, 2가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그 3랑 4가 뭐 버퍼가 뭐 개선되고 쪼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질감 자체가 되게 안 좋아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 원플러 브랜드는 꾸준하게 물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뭔가를 애드한 더한 또 버전이 또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품질 그리고 최고의 부품들만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다뤄볼 이 더 닥터 역시 최고의 부품으로 제작이 또 기대가 되네요. 로우파이 앰비언트 딜레이 페달입니다. 브라이언 원플러랑 싱어송라이터인 브래들리 페이즐리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제작한 역시나 개발자랑 연주자가 이기 투합을 해서 만든 페달이고요. 올드스쿨한 슬랩백 빈티지 사운드와 자연스러운 공간계 효과를 만들어주는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쉬워요 조작이. 맞아요.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드리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서울 것 같아 막상 만져보니까 굉장히 직관적이었잖아요. 이 친구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딜레이 타임과 큰 사운드 변화, 광폭한 딜레이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대적인 딜레이들과 달리 원음을 손실시키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 굉장히 직관적인 사용법으로 아름다운 딜레이 효과를 낼 수 있는 페달. 진정 제가 원하는 공간계. 쉽대 양질의 사운드. 요즘 또 추세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디지털적인 사운드에 다들 이제 소리는 깔끔한데 또 아쉬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4개의 리드미컬한 서브 디비전을 제공을 하고요. 온보드 탭 템포 컨트롤과 직관적인 컨트롤 레이아웃이 바로 이 딜레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볼까요? 일단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요. 전원을 공급하는데 역시나 원플러답게 9V와 18V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전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레이트 모듈레이션의 속도를 조절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속도가 빠르게 그렇겠죠. 변하게 됩니다. 톤 딜레이의 전반적인 톤을 조절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가장 둥글고 따뜻한 느낌 그렇죠. 올릴수록 밝고 뾰족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리피트 딜레이가 얼마나 반복될지 횟수를 조절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렸을 때 최소 딜레이 반복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한번 튀기겠죠. 네. 뎁스. 예, 모듈레이션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네,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깊어지고요. 레이트와 함께 취향에 맞는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딜레이. 예,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딜레이 타임이 길어지고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딜레이 타임이 짧아집니다. 네네. 전체 딜레이 타임을 제어하고요. 최소 20ms에서 최대 800ms. 비교적 짧은 그러네요. 예, 딜레이 타임을 요즘 보통 뭐 2000ms 뭐 그렇죠. 보통 그러는데 800ms. 그다음에 이 보시면은
딜레이 믹스, 믹스겠죠? 네네. 네. 브라이톤과 그렇죠. 웨톤을 브라이톤과 공간의 톤을 네, 적절히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브 디비전 딜레이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누르시면 LED가 바뀝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4분음표, 8분음표, 전 8분음표, 셋다운표를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네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트루 바이패스 타입의 소프트 스위치가 사용돼서 온오프를 이 친구도 소프트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탭템포가 탭템포가 있습니다. 네 번 정도 밟아주면 변화가 되죠. 네, 이 정도 네. 네,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탭템포를 이용을 해서 음악에 맞춰서 사용합니다. 네, 라이브 때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곡 템포에 맞게끔 알아서 네. 딱 밟아주시면 지가 알아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디지털 딜레이 그리고 아날로그 딜레이와 질감적인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금씩 조금씩 음색을 네.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냥 기본 세팅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다 두고 네 그냥 네. 클린 사운드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이런 네. 소리면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네. 튜머가 싹 도네요. 네. 싹 도네요. 따뜻하네요. 예. 네. 그러면은 제가 딜레이 타임을 좀 길게 가고 뎁스를 좀 더 주고 네. 레이트를 짧게 리피트를 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귀신 소리가 나네. 그렇죠. 네, 굉장히 따뜻하고 기존 딜레이와 달리 약간 이 모듈레이션 사운드와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그러네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톤을 그러니까 노브들을 대충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네네. 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딜레이로 좀 짧게 가고요. 리피트 양을 적게 해서 톤을 좀 세우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올드스쿨한 슬랩백 그렇죠. 스타일의 딜레이죠. 좀 더 드라이 믹스를 좀 더 줄여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컨트리 뮤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딜레이고 이 브래드 페이즐리도 이 딜레이를 개발을 할 때 슬랩백 사운드에 중점을 두고 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들을 또 연출할 수 있는 요즘에 다양하게 쓰잖아요 딜레이를 굉장히. 그렇죠. 근데 대략 요즘에 이제 막 진짜로 심한 롱 딜레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짧은 딜레이를 써서 그렇죠. 네. 네 느낌을 한 가지 정도만 더 해보죠. 네. 믹스를 좀 주고요. 이번엔 템포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뭐 점 점팔로. 네. 둥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되게 따뜻하네요. 제가 여기서 바로 끄고 같은 연주를 한번 은총 씨가 느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음과 맞아요. 딜레이 톤이 착색이 거의 없이 맞아요.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원음은 그대로 가고 그 뒤에 잔향들이 맞아요. 예, 깔리는 듯한. 너무 지금 정확한 지적을 지적을 해 주신 것 네. 같은데 지금
굉장히 이 그 정말 그 심플하게 설명하면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표현 자체가 이게 지금 여러분도 여기서 저희가 매번 늘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다. 그쵸, 이 그쵸. 소리가 네. 참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중인데요. 네. 확실한 건 이 음손실이 그 연주를 하는 사람도 그 느껴집니다. 네. 실제죠. 그래서 양을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더 그 이제 네, 믹스를 양을, 주셔도 네. 그 느낌이 잠깐만 해볼까요? 네. 믹스 양을 좀 늘려서 해주셔도 그렇죠. 굉장히 뒤에 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코어가 있고, 그러니까 원음이 가운데로 가고 있고, 네네네네. 주변에 이제 잔향들이 이렇게 감싸고 맞아요, 있는 듯한 맞아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우나에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은총 씨의 시연을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싱글 기타로도 연주를 해보고, 험버커 기타로도 연주를 해보고 나서. 모두 들어보고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저희가 한 줄 평을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 먼저. 제 한 줄 평은요. 네. 나를 해치지 않는
공간계. 그 공간계를 걸다 보면은 그 굉장히 좀 많은 그 딜레마에 빠질 때가 그쵸.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두터운 소리가 좋은데 얘가 이제 공간계를 키는 순간 얇아진다든가 네. 약간 좀 그게 디지털 딜레이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류라던가 아니면 혹은 소리가 너무 그 딜레이의 성향 때문에 공간계 배트 성향 때문에 그 색 착색이 입혀져서 더 두터워진다던가 네네. 뭐 하여튼 내가 원래 내보내고 싶은 소리보다 뭔가가 변형이 되는 느낌이 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네요. 그쵸. 그런 게 없고 중요한 거는 원래 소스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쉽다. 쉽다. 어우, 이게 가장 좋은 가장 말이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더 닥터라는 이펙터가 일반적인 딜레이를 사용할 때 아까 은총 씨도 얘기를 하셨지만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이 톤은 정말 인상적이야 하고 가지고 갔는데 막상 또 합주할 때 안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합주를 해치죠. 그렇죠. 방해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은총 씨랑 같은 맥락인데 원음 소스 그대로를 가지고 가면서 자연스러운 잔향을 연출을 해주고 있어서 굳이 탭템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러게요. 모든 사운드에 잘 묻어나는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쉽다. 쉽다. 네, 저도 한 줄평 바꾸겠습니다. 베리 이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한번 점수를 먹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세기 전에 이번에 왠지 또 같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하나 둘 셋. 아 제가 0.5점 저는 네네. 8.5점을 줬고 은총 씨는 8점을 줬습니다. 네, 뭐 총평 한번 네 그 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네. 이제 조금씩 이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점수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높게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수를 너무 막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좋은 이펙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부티크 계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페달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저희도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사장님과 그리고 저희 뭐지 현이 형님과 저희가 계속 좋은 페달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플러 회사 걸 몇 개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은 것 좋습니다. 같아요. 좋습니다. 네. 확실히 아티스트랑 같이 협연을 해서 만든 페달들 중에 좀 실패할 확률은 많이 적은 것 그쵸.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 사운드가 궁금하시면 꼭 뭐 좀 뭐 시간을 내시더라도 네. 오셔서 직접 한번 들어보셔서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물론 뭐 유튜브라든지 요즘에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예전보다 이펙터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악기 궁금하던 악기의 사운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고가의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방문하셔서 시연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교통편이 네네네. 뭐 지방에 사신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분들한테 이런 고가의 이펙터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게 저는 참 보람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에 물론 이제 뭐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손이 중요하지 장비가 중요하냐 얘기하시지만 그렇죠. 같은 손이라면 저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을 했을 때 분명히 좋은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점수를 지금 이렇게 변별력 없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저희도 말을 했어요. 뭐 청바지 하나 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무섭게 깎아내리는지 보여주겠다고 네.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저희가 지금은 아무래도 계속 좋은 제품을 그렇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욕심이 커서 네. 좋은 친구들만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원플러의 로우파이 앰비언트 딜레이 더 닥터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주는 딜레이였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면서 저희는 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